네, 안녕하세요. 조절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침에 영상을 찍으면 조금 이렇게 되게 감성적이에요. 저녁에는 뭔가 이렇게 지쳐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아침에는 이렇게 느긋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라디오 방송 하듯이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이제 1년차 이제 모이킹을 하면서 좀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후배를 보면서 그다음에 저도 1년차, 3년차, 5년차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 경험을 좀 했던 거라서 제 경험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업한 지가 벌써 이제 5년차가 되고 있어요. 뭐 새로운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잘 된 것은 아니거든요. 실패했던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쭉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은 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는 이제 1년차에서 한 3년차 정도, 물론 이제 더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겠지만은 이때는 이제 어떤 연봉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거는 내가 그냥 학생 때 배웠던 걸 그냥 사용했을 뿐인데 라고 그냥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그런 프로젝트만 맡게 된다면은 사실 나중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1년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1년차 정도에서는 주기가 반복적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게 새로운 것들을 하게 돼요. 근데 1년차 후에, 1년차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반복적인 업무들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종사했던 그 모이킹 분야 같은 경우는 유주기가 조금 빨라요. 사실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모이킹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모바일 킹 쪽이나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모이킹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 해킹 같은 경우나 어떤 IoT 해킹 같은 경우에도 경험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회사마다, 회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져왔냐에 따라서 이제 경험을 하냐 아니면 정말로 영원히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수요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그런 쪽에 수주를 갖고 오면은 프로젝트를 가져오면은 경험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회사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웹하고 모바일 쪽을 중점적으로 이제 모이킹을 하다 보니까 이 웹이라는 것을 이제 한 2주 정도 하고, 뭐 여태까지는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한 2주 정도 하고 2주 정도 하고 막 하다 보면은 보통 한 두 달 정도만 하더라도 대충 요 웹패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지겨움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더 다른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모바일이면은 모바일 것들은 걸 더 하고 싶고, 아니면 나는 뭐 리버싱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학생 때 그런 시스템 해킹 같은 경우는 리버싱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할 기회가 이제 점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주위에 이제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경험도 하고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뭔가 연구들을 하고 있는 다른 주제로 좀 뭔가 재미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반복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성장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런 반복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제 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해봤더니 되게 내가 적성이 안 맞아. 매일매일 괴로워. 모이킹이란 분야를 하고 있는데 그 모이킹 분야가 전혀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취약점 찾는 것조차도 너무 괴로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모이킹 분야가 안 맞는 직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하지만은 보통 이제 분명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해내고 있는데 뭔가 이제 지겨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1년차가 지나면은 한참 이제 느끼게 될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 업무도 같아요. 개발 업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에 따라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뭐 단위별로 6개월 단위 뭐 1년 단위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내가 맡은 파트에 대해서 그냥 뭔가 복제하듯이 계속적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반복적인 업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뭔가 새로운 엔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면서 또 서비스들도 다르게 이렇게 경험을 한다면은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냐, 그 회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져오냐에 따라서 이것들은 조금은 케이스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년차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많이 고민을 했던 시기였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는 직급이 올라가는 거죠. 진급이 되고 그러면 이제 사원에서 이제 대리급으로, 그 다음에 대리에서 과장급으로 이렇게 승진이 되게 되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년차 정도 되면은 이제 대리급으로 됩니다. 대리급으로 되고, 그러면 이제 대리급으로 되면서 3년차에서 5년차 정도가 사실 보안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보이킹 분야 파트에서는 많이 찾아요. 시장에서 되게 많이 찾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거의 많이 찾는 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연봉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난 뒤에 보통 한 3년차에서 5년차 정도 되면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또 하게 해야잖아요. 결혼을 해야 해서 그때 결혼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연봉도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봉을 가지고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이거를 정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권, 이제 공공기관 그런 거하고 이제 연봉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먼저 간 선임들한테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연봉 얼마 정도 받냐? 그 다음에 정말 대기업 갔더니 괜찮냐? 나는 이제 갑한테 너무나 많이 좀 치인 것 같은데 거기 가면은 뭐 그런 스트레스가 없냐? 이제 많이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정보들이 오게 되고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슬슬 이제 금융권이나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 갔을 때는 많이 뛰게 되면 한 두 배 정도 이제 연봉이 뛰게 돼요. 정말 많이 뛰게 되면 두 배 정도 뛰는데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업무는 전혀 이제 거의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한 것들 준비는 별도로 제가 영상으로 이전에 한번 제공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3년차 때는 그런 연봉이나 아니면은 뭐 진급에 따른 뭐 이렇게 불만 사항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회사 같은 경우에서 나는 분명히 진급을 했는데 한 5%에서 10% 정도 올려준단 말이죠.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 올려줘요. 정말로 크게 성장하지 않는 회사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이제 5%에서 10% 오르면은 그렇게 크게 딱 변화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업무들은 되게 힘들어지는 것이고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반복적인 것들 위에서 1년째 했던 것들도 느껴지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은 살짝은 회수는 그 해소는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3년차에서는 여러분들도 연봉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5년차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회사 모이에킹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5년을 좀 채우고 나왔어요. 이 업무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또 남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3년차에서도 여기저기 이제 선배들이 많이 이제 콜을 했었어요. 뭐 자랑은 아닌데 많이 와요.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선배들이 대기업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추천을 해줄 테니까, 아니면 주위에 이제 추천을 해줄 테니까 한번 이력서 줘봐라,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5년차까지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진짜 책임자가 되었을 때, 이게 팀장이죠. 예, 팀장이 되었을 때 어떤 업무들을 좀 배우게 될까. 예, 저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것들을 좀 하고 정말로 내가 기술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기가 너무 좀 힘듦 느꼈어요. 이때 정도까지 가보니까 좀 기술적으로 누군가하고 경쟁을 하기에 좀 많이 힘든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관리자 위치에서 한번 업무들을 변화를 시켜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PM, 프로젝트 리더하고 PM을 하면서 그 다음에 기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모이에킹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가지고 어떤 고객사 서비스의 어떤 취약점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웹해킹이나 모바일해킹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리버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중심으로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관리자 위치에 가면은 기술들을 하기보다는 이제 인력 관리 같은 거나 프로젝트 관리 아니면 예산 관리 이런 거에 더 많은 시간들을 두어요.
8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많게는 하루에 한 6시간 이상? 예, 6시간 이상을 내가 모이킹을 하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팀원들을 같이 프로젝트에 한 4명, 5명, PM급을 맡으면은 뭐 4명, 5명, 많게는 한 10명을 데리고 이제 큰 프로젝트들을 막 진행을 해 나가는 건데 내가 직접 이제 모이킹 할 그것이 안 되죠. 시간이 안 되죠. 계속 고객사들하고 커뮤니티도 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프로젝트가 잘 되고 있는가. WBS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진짜로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근데 대기업이나 금융권을 가시면은 보통 이런 관리들을 많이 해요. 솔루션 회사들이나 아니면 협업업체들이 오면은 이제 인력관리, 프로젝트 관리, 예산관리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관리지거든요. 관리 실무자들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게 되면은 많은 고민들을 하시게 돼요. 예, 그러면 자기 회사에 딱 와가지고 이제 팀장까지 됐는데, 사실 저는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기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공부를 했을 때도 이제 모이킹이 좋아가지고 이 회사를 선택을 했는데 너무나 빨리 오게 된 거죠. 5년차 만에 자기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면서 기술을 공부를 할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한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기술을 놓았을 때 정말 나중에 다른 스타트업으로 갔을 때나 아니면 정말 모이킹의 프리랜서를 갔을 때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도 점점점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5년차라고 했을 때, 했다고 했을 때 다른 이직을 해가지고 이제 금융권이나 대기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 기술들을 완벽하게 놓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 기술 쪽 파트로 이제 침해사고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정말로 취약점 분석 파트로 가서 또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금융권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만 하지는 않아요. 그 업무만 하진 않고 관리적인 어떤 업무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1년차, 3년차, 5년차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고 그러면 이 이상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그 회사에 그 회사 지금 이제 뭐 금융권으로 갔다 그러면 그 금융권에 이제 주위로 많이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이렇게 요 파트 쪽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또 이제 컨설팅이나 그쪽으로 쉽게 오지는 못합니다. 쉽게 오지는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회사들을 옮겨 다니면서 이제 이 관리 파트를 하면서 많은 생활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것을 좀 이겨내면서 또 자기 커리어도 이제 계속 또 쌓이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목표들을 이제 가야잖아요. 사실 삶의 목표가 우리가 어떤 임원들이 되는 것들도 삶의 목표이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나는 요거에 대해서 어느 소속으로 하기 쉽고 프리랜서로 그냥 쭉 가고 싶다 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은 이것들은 이겨내야 한다. 왜냐면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다 나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분야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어떻게 이겨냈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서 3년 주기로 제 직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정리를 한 것은 이제 매일매일 정리를 한 거죠. 지금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나 이제 카페, 여러분한테 이제 유튜브로 제 경험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매일매일 제가 했던 그런 업무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되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선택했던 직업들, 그 다음에 제가 선택했던 지금 현재 이런 사업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업무에 대해서 내가 정말 성장을 했는가? 그렇죠? 내가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잘하고 있는가?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뭐 이런 것들 좋은 관점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그런 목적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글쓰기를 제가 많이 추천하는 이유는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뭔가 되게 이게 기뻐요. 그리고 뭔 말이냐면은 뭔가 좀 해소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내가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누구한테 이것을 이 스트레스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고민들을 다 털어놓는 그런 느낌들을 들기 때문에 글쓰기를 좀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것들로 한번 출판을 하게 되고
더 이제 좋은 예, 그 행복을 느끼게 된 거죠. 왜냐면 책이 자기의 책이 나오면은 상당히 행복하거든요. 상당히 행복하네. 그 책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나오면은 그 느낌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행복감을 계속적으로 중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년에서 3년 주기로 내 직업에 의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요것을 좀 넘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1년에서 3년 차 그렇게 고민했던 것들이 내가 왜 고민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자기만의 시간들,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스트레스 푸는 것들은 당연히 저도 있어요. 뭐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술도 마시고 사람들하고 수다도 떨고, 근데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예, 다른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야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좀 새로운 연구들을 했습니다. 이게 분야를 벗어나는 것은 내가 모이에킨 파트가 있는데 갑자기 개발 파트를 한다. 물론 이제 어떤 분야 그 보안을 유지하면서 개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저도 하고 있고 저희 회사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이제 주식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모이에킨이라고 하는 분야를 하고 있는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재무 상담가 주식 투자로 나는 직업을 바꾸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아니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모이에킹으로서 어떤 공격자 입장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면 공부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됐을 거 아니에요. 1년차에서 5년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포렌식 쪽에 있는 모임들에 가서 또 그런 분야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고, 새로운 분야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통해서 나는 또 이제 이것을 성장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지겨움을 또 해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악성코드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모이에킹을 하면서 악성코드 분석들을 많이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악성코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모이에킹 분야나 앞에서 배웠던 포렌식 분야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연관성이 지금은 저는 정립이 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야들을 공부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많은 파트들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클라우드 기반인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공부거든요. 이런 공부를 하다가 또 클라우드 파트를 공부하면 완전히 또 새로운 또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로 바꿔가면서, 이런 것을 바꿔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존에 내가 했던 공부하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융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재미있는 것들, 주제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런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아이템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겨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성장하지 못하는 예, 그런 스트레스를 좀 이겨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에요. 제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한 지 이제 5년 차 되다 보니까 위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또 저는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건데,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시도를 했어요.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저 출판 사업 같은 거 했는데 요즘 왜 또 이제 출판을 하지 않냐, 전자출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접었어요.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글쓰기 강의, 이게 여기에서 이제 분야들을 완전히 바꾸려고 한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차가 이제 뭐 사회생활로 따지면은 10년 차가 넘는 시기쯤에 뭐 글쓰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출간을 하다 보니까 글쓰기 강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중간에 마케팅 강의도 시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먼저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안 분야의 사업들이 먼저이다 보니 나중에 또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경험을 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이런 강의들을 하면서 또 이제 온라인 강의로도 남겼고, 그 다음에 책도 관련된 책들도 썼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남기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이제 이 한 분야에서, 보안 분야에서 이제 지겨움을 느꼈던, 이게 뭔가 뭐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을 좀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이제 보안 분야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사업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분야들을 하다가 이제 뭐 실패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보안 분야가 맞는가 보다 라고 하는 느낌들을 또 다시 갖고 이제 다시 이렇게
집중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유튜브가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도 나중에는 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넘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이게 보안 분야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사업까지 하면서 지금은 약 한 13년차? 예, 13년차죠. 13년차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넘을 사람들은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20년, 뭐 30년 제가 보안을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요게 뜨면은 허황 안 하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보안 분야에 대한 유튜브는 많이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 경험을 그냥 쭉 서술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제 경험을 가지고 좀 조금씩 조금씩 1년차, 3년차, 5년차들을 이렇게 이겨내면서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롱런을 좀 했으면은 좋겠습니다.